저렇게 스핀 몹을 하고 들어오면은 수비수 입장에서는 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. 네. 특히 마크를 타이트한 마크를 통해서 지금 송민우 선수의 득점 장면이 자 다시 볼까요? 뭔가 힘과 힘의 대결이었는데 김도윤 선수와 윤선재 선수의 대결. 김도윤 선수가 뭔가 마음처럼 풀리지 않은 것 같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 장면. 그렇죠. 네. 자 미안하다고 또 어깨를 토닥여주는. 자 이런 장면들은 확실히 선수들의 집중력이 네 송민우 선수 아, 완벽한 앵클 브레이커의 모습을 보여줬던 황서진 선수입니다. 그렇죠. 오우 완전히 벗겨냈네요. 네. 네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. 오 이승윤 선수의 육발이 선언됐고요. 네 지금은 조금은 잡는 모습이 있었죠. 심판의 반응보다 조금 네. 더 빨라 보이는 모습이었어요. 선수 이 장면에 네. 네 머리를 감. (강경민)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. 오우 대단했어요. 네 블락을 완벽 네. 아 선수 본인이 제일 안 KT. 아 네. 지금 카메라에 와서 정말 귀엽죠. 네. 네 KT 선수들은 외로워요. 네 전지현 선수가 네 호흡을 거세게 쉬는 장면이었고 지금은 또 교체 아웃 되면서 코치님께 지시를 받는. 네, 모비스는 선수 교체를 가져갑니다. 네. 지금도 박윤우가 나가는 장면에서 드리블이 조금은 모습이었죠? 그만큼 네, 지금 다시 보시죠. 제 코치와 네. 선수가 친밀하다는 거겠죠. 그렇죠. 네, 신발끈을 묶어 줘서 고맙다. 이런 느낌인가요? 그렇습니다. 네. 계속해서 KT의 공으로 공격 이어지겠습니다. 네 지금도 끝까지 가져와서 네. 본인도 역시 키가 진짜 많이 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지금도 굉장히 많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끝까지 직무형 모습 모비스한테 졌는데 다음번에는 모비스의 그 모비스를 꼭 잘 이겨내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다시 볼까요 이 장면. 오! 완전 배구 스파이크처럼 블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멋진 마무리 셀레브레이션까지. 네. 네. 한번 할지 지켜보겠습니다. 네. 이 장면이었죠. 이동주 선수가 끝까지 공을 따라가 봤지만 네, 벤치에서는 위로를 해줬는데 마지막 표정이 네. 앞쪽으로 향하는 패스가 좀 길었고 네. 네. 지금 자 이제 권민수 받는... 선수가 흩어져 나가면 이제 예. 네. 그건 실패. 자 여기서 받자마자 이제 일로 와봐 어디가 가지 말고 네 이러고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어떤 그래도... 이야기를 나눴을까요? 제가 되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스텝백 장면이죠. 오우 이 스텝백 노련하게 그렇죠. 네 노련하게 스텝백을 그렇죠. 이번에는 사이드로 스텝백 보여줬던 카메라 감독님이었습니다. 네. 이 카메라 감독님의 움직임이 지금 너무 좋은 게 왜냐면 선수들하고 또 충돌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선수들이 또 카메라에 충돌하게 되면 부상을 당할 수도 같이 떴어요. 그렇죠. 보시면은 이석현의 레이업. 같이 미리 떴네요.
정말 멋진 그런 플레이가 나왔습니다.